네,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있었고 오늘 장에서 실적을 내놓을 종목들도 있습니다. 예, 차례대로 살펴보시죠. 첫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.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6% 이상 줄었는데요. 1분기 영업이익이 7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매출은 214억 원으로 집계가 된 상황인데 전년 대비해서 4%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돼서 현재 시장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이 글로벌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약 2주 전에 나온 이 리포트에 따르면 증권사 쪽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인데요. 일단 RFHIC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하나 이 금융투자 측에서 밝혔고요. 특히나 이 통신 3사가 이 5G 설비 투자액 집행을 상반기부터 늘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반기를 좀 봐야 한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GS 홈쇼핑인데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.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372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%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.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. TV 쪽의 매출은 줄었지만 이 온라인 쪽 모바일 쇼핑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해서 전체 취급액과 이 식품과 생활용품의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려점도 하나 있습니다. 일단 고객 수가 이 40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일단 이 GS 홈쇼핑 측에서는 VIP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업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만 명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GS 홈쇼핑 최근 증권사에서는 GS 리테일과의 합병 기대감으로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제철인데요.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.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놓은 포스코처럼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,700억 원으로 현재 좀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면서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익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주요 고객사인 이 조선업계가 연달아서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 현대제철에는 긍정적인 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이 국내 자회사와 해외 법인의 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양호한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. 최근 카타르에서 이 굴착기 102대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.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한국과 그리고 중국, 미국에서 굴착기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현재 2조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 KB증권 측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두산 중공업과의 합병 효과 때문에 목표가를 9,6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4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.